우리나라에 있는 광역단체 수백 개의 지방자치단체 이름이 다 나옵니다. 유일하게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수백 개의 자치단체가 다 나오는데 전라북도만 전북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14개가 나오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전북 출신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지 자 장관님 네.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국토 아닙니까? 버렸습니까? 제가 오늘 물어볼 게 많은데 질의를 못하겠어요. 그 멘붕 상태가 오거든요. 오늘은 2024년 7월 10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2024년 7월 10일 오늘을 결코 잊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박상우 장관님, 국토교통부의 양차관님, 그리고 다섯 분의 실장님, 18분의 국장님이 배석자 여러분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제가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기초실장이. 순서대로 합니다. 광역철도 나오고 고속도로 나오고 지방국지도 나오고 초광역구 육성사업 나오고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나오고 거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광역단체 수백 개의 지방자치단체 이름이 다 나옵니다. 유일하게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수백 개의 자치단체가 다 나오는데 전라북도만 전북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14개가 나오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전북 출신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지 자 장관님 네.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국토 아닙니까? 버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짧은 보고서에 요약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말도 안 들어서 그래.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새만금. 이춘석 의원님. 예. 새만금의 공항변에 이 한마디가 나오더라고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2004년 6월에 실시 설계를 착수한다는 조항이 딱 하나예요. 이거 지방자치 명으로도 안 나오지 않고 딱 하나 나오는데 광역철도 고속도로, 지방국지도, 초광역구 육성사업, 국가첨단산업단지에 어느 곳 한 줄에도 전북도, 전북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단체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제 강원도로 있는가 봤어. 그랬더니 뭐 다른 곳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 업무 보면 아니 전북 출신의 국회의원이 없었으면 그것도 지적 못하겠지만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1년간 사업하는데 전라북도 사업은 단 한 개도 없고 단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정부 전체적으로 그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4대 초강력권과 3대 특별자치권역에 대한 그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보고서에 저도 미처 못 챙겼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이 아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3대 자치 특별도에 대한 부분은 단 한 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토부가 구상하는 초광역권, 권역별 광역철도 추진계획에도 다 빠지고, 대광법에도 빠지고, 초메가시티 속에서 빠지고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그런데 제주는 A로 한다 하더라도 섬이니까 이 강원도는 뭔가 대책이 나와요. 근데 전북도는 탈 한 개도 없어요. 이거 완전 버린 자식입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한민국을 떠나야 합니까? 땅 파서 부터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아니, 지방자치 할인도 또 꼴찌, GRDP도 꼴찌, 다 꼴찌니까,
아, 니네는 꼴찌니까, 버린 자식이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우리가 할 때는 니네는 어느 것도 포함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제가 쪽팔려서도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오늘 내가 안고 좀 점잖은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4.35원 돼가지고 와서 지역 얘기하면,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넘어오잖아요. 중요무 추진연구원에 그 많은 사업들이 수백 개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 하나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것을 누가 작성했는 건지 모르죠. 여기 버젓이 계신 분들이 이것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이라고 제출하고, 그러면 전라북 출신의 국회의원은 앉아서 이걸 보는데, 아, 우리 전라북도는 잘 살고, 먹고 살 만하니까 다 뺐구나. 아, 감사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 그 송과단 말씀드리고요. 정부 전체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4대 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권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한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잘 챙기고 있고요. 전라북도 지사님. 아니, 다 누락됐어요, 이미. 전라북도 지사님하고도 늘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그런 예산 반영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전라북도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일주일 내에 네.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네. 국토교통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지역 더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언니 말씀. 앞으로 예. 그 지방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된다고 하면 저와 우리 국토부 장관님, 차관님, 시국장님들 계실 때 저하고 만나는 2년 동안 서로 불편한 관계 계속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시고 뒤에 계신 우리 시국장님도 명심해서 국토교통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